매운맛 좀 볼래? 오, 우리 왜 이런 얘기할 땐 보통 너 한번 혼나볼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와도 함께 곡을 만들었던 유명한 영국의 래퍼가 있는데요. 이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정말 매운맛을,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매운맛, 어떤 맛이었습니까? 바로 라면의 얼큰한 매운맛. 이게 이제 이 맛에 이 래퍼가 푹 빠졌다는 거예요. 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내한 공연을 하러 왔는데 이 래퍼가 한국에 있는 내내 계속해서 컵라면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오호. 걸어가면서도 한 손에 컵라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한 손에 컵라면, 야무지게 나무젓가락까지 챙겨서 뭐 직접 끓여 먹기도 했는데 또 관련 영상도 있는데 클럽에 놀러 갔을 때도 클럽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클럽에서 그런 컵라면 모습을 먹어요? 남들은 클럽에서 뭐 음악 듣고 춤추고 그러고 있는데 이 래퍼는 컵라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게 작년에 내한 공연 때의 모습인데 오. 저 모습이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요즘에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한국 컵라면 그 진짜 맛있습니다. 라면뿐만입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김밥도 엊그저께 말씀드렸고 맛은 물론 이게 건강식으로도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때쯤 생각나는 이 음식입니다. Questo è uno è proprio il più dei piatti nazionali della Corea. 접촉해요. 미라그루노 라 노스 에츠 페타 피아체? 네? 피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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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삼계탕. 야, 저거 그냥 더운 날 먹으면 이열치열이고 뜨끈한 국물. 삼계탕 맛보고 반응이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 필수 코스로 꼽히면서 맛있는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식이 재조명을 받았고 삼계탕에 대한 효능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영상 속에 남성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삼계탕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류의 EU 수출이 그동안은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 유럽연합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첫 수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무려 27년 만에 걸려서 이뤄낸 쾌거라 이제 유럽인들도 이 삼계탕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이 있죠. 정확하게는 미군들과 관련이 있는 음식인데 요즘엔 한 미국 남성이요. 이 음식을 너무나 좋아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맛있겠지? 야, 부대찌개요. 저거, 야, 진짜 저맛 알면 정말 한국 사람인데 진짜 좋아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대한미국인이라고 지금. 예. 원래 거기에 비소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거는 차마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개인의 설정, 아, 게임의 설정 울프 슈레더라고 한국말도 능숙하고 거의 반한국인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지금 부대찌개를 먹고 있는데 부대찌개 사랑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본인을 부대찌개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부믈리에. 부믈리에. 본인을 부믈리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찾는 이 고향의 맛이 바로 부대찌개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본인 SNS에 부대찌개 사랑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저 햄 먹는 거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외국인 중에. 잠깐 미국 갈 때도 꼭 마지막,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먹는 음식도 부대찌개. 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바로 첫 번째 먹는 음식도 부대찌개. 그건 나하고 똑같네. 네, 그리고 예. 또 미국에 가서 아, 미국 음식 먹으면서도 아, 미국 전통 음식은 한국 음식처럼 건강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 생일엔 부대찌개 케이크로 생일 축하도 합니다. 부대찌개 케이크가 네. 있어요? 아마 적은 거 보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분만큼 부대찌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네요. 이야, 라면. 그렇죠. 라면 못 빠지고요. 외국 한 며칠, 뭐 한 3, 4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도 한국 그 인천공항 오자마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 아, 얼큰한 부대찌개 라면이기도 합니다.